뭔가 의심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이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진수한 그 지난 9월에 외무상 최선희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최선희가 이 진수식에서 뭘 했냐면 샴페인을 퍼뜨리는 역할을 외무상 최선희가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주목을 좀 해서 봐야 돼요. 이거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데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샴페인을 깨뜨린다는 것은 배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선원과 배와 이런 것에 이제 안전. 축복하고 안전. 앞으로 항해해서 이제 뭐 다치지 마라 이런 걸 하는데 이미 물에 들어간 다음에 샴페인을 깨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물에 들어가기 전에 깨야 되는데. 되게 제가 조선소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마 샴페인을 깨게 되면 거기가 이제 클로즈업 돼가지고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북한의 그 잠수함의 그 뭐랄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그 김군옥 영웅함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 왜냐하면 김군옥 영웅함에는 발사관이 무려 10개예요. 큰 거 4개에다 작은 게 6개란 말이죠. 그것도 수직 발사관이.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 규모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넘어서 있다. 그래서 저거 혹시 블러핑 아니냐. 아... 야, 이게 뭐 몇 톤급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3,000톤급 정도라면은 네. 이게 너무 개수가 많아요. 지금 저기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도산한 장어급이 물론 이제 3,000톤 또는 4,000톤 이렇게 되거든요. 안 되잖아. 아,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잠수함 같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더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 잠수함을 인양하셨어. 힘드네요. 이게 3,000톤급인데 사실은 네. 3,800톤 정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 수직 발사관 VLS라는 건데 하나, 둘, 그것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정도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욕심을 낸 거란 말이죠. 오하이오급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187m 뭐 이렇게 되는데 배수량이 18,000톤이니까 6배쯤 되죠. 그것도 수직 발사관이 20개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는 진짜인 것 같은데 4개는 개수일 수도 있다. 아, 이거 김정은이가 한 말 들어보면 이거 전부 다 이제 그 핵 잠수함으로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재활용할 수도 있겠다. 잠수함 보통 이렇게 세 부분이 있거든요. 소나 부분이 있고 이 함교 부분이 있고 이제 엔진 부분이 있고. 근데 아마도 이쪽 부분을 핵 추진 잠수함으로 할 때는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게 길이가 80 90m밖에 안 되지만은 와이어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m, 190m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걸 예상을 하고 가분수라고 봐야 되죠.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못 쓰지만은 핵 잠수함으로 바꾸면서 이게 바꿀 것 같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보세요.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만들겠다. 이게 실제일 수도 있다. 재활용하면 가능하거든요. 재활용. 3분할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늘려서 엔진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죠. 그때 가서는 이게 몸에 비해서 머리수, 가분수가 더 이상 아니죠. 딱 배합이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구를 들이는데 그렇죠. 20몇 평짜리 가구 집에다가 아니 왜 이렇게 큰 쇼파를 갖다 놨어? 라고 했더니 집을 늘리려고. 아 발코니 확장할 거야? 맞아. 아 확장하면 딱 맞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진행을 할 수가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이 북한의 김군옥 영웅함이 별명이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명입니다. 뜯다 붙였다. 지금 보시면 우리 안창호함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오하이오함에서도 그러고 잠수함의 이 본체 부분에 플랫한 부분에
잠수함 발사관이 삽입돼 있잖아요. 이 김군옥 함은 함수 부분에 미사일 발사관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모양을 보면 실제 북한 김군옥 영웅함만 이 가문수처럼 머리가 이렇게 커졌네. 커졌죠. 억지로 왔다 붙였다는 그렇죠. 얘기하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란 별명이 붙은 거죠. 백날 첫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어떤 사진 한 장이 있다고요, 김지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최근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에 모자이크맨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동지 있고 옆에 주애도 있고 근데 그 옆에 가장 끝쪽에 고위 간부로 보이는데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썼는데 모자이크 처리까지 했습니다. 이게 3월 20일에 공개된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 사진인데 군복 입은 사람을 아주 철저히 꽁꽁 쌓아 맨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예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될 것처럼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쳐요. 근데 최근에 북한에 미사일 총국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을 일부러 좀 관심을 끌게 하면서 동시에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가려놓은 게 아닌가. 많은 저희 북한 전문가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오바 아닌가? 모자이크 실까지. 근데 저쪽에 보면 그 장창하 있잖아요. 누군데요? 어디? 그 ICBM 책임진 사람, 저 얼룩덜룩한 옷 입은. 뒤에? 네, 왕별, 왕별 3개, 앞에도 다 지금 3개씩 달았잖아요. 근데 저 모자이크 처리하신 분 보면 두 개만 달았거든요. 계급상으로는 낮은데 장군님이라고 하는 김정은 앞에서 선글라스 쓴 사람 전 처음 봐요. 북한에서는 저 1호 앞에서 선글라스 못 쓰거든요, 일반인은. 근데 일부러 허락을 해서 씌워놨고 마스크까지 씌우고 모자이크까지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 같은데 아마 김정은의 뭔가 1호 명령을 직접 하달할 수 있는 정도의 직책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세도 굉장히 지금. 저 정도 했으면 사실은 모자이크까지는 안 했어요. 있지 않느냐. 근데 귀 모양까지도 안 보이게 하려는 거. 이게 참 궁금해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설이 있어요. 근데 북한의 보도에서 힌트는 있습니다. 이거 연합 전술부대의 이제 부대장, 지휘관, 그리고 또 미사일 총국의 지휘관들이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또 식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 아직 식별 안 되는 사람들이 연합 핵전술부대의 지휘관들하고 미사일 총국의 지휘관. 그래서 김정은 옆에 있을 정도면 현장에서 그날 현장 무대 감독 역할을 하는 현장 부대 지휘관 혹은 새로 생긴 미사일 총국의 총국장. 그 뭐 그 계급도 꽤 높습니다. 중요한 그래서 인물 중요한 인물이고 그럼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 가리냐? 이게 아마 제재 회피 수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게 있을 수 있네요. 네, 이게 얼굴이 식별되면은 유엔에 이제 대북 제재. 아, 맞아요. 인물로 이제 딱 찍히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옴짝달싹 못 돌아다니게. 뭐 북한 뭐 안 다니면 되잖아.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면은 이거 지금 전술핵무기 잘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 팔고 싶을 맞아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팔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만든 핵심 인물들 이렇게 해외 출장도 좀 보내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식별되고 하면은 나중에 조금 골치 아플 수 있죠. 저 장창하가 원래는 그 군수공업 제2경제를 그렇죠. 책임졌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과 같이 동행했다는 건 연결돼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북한이 군수공업으로 굉장히 밀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영화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그 맥커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절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요소가 있어요. 왜? 관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진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사진을 봤을 때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씌웠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단 말이에요. 탐행원이 남한이나 미국이라든지 정보기관에서 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거고 오히려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향이나 에너지를 다른 방향에다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좀 혼란스러움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막작전. 맞아. 굳이 저 사람을 저기 저 사람을 저기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지금 별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술핵 운영부대 훈련 연습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 운영부대 지휘관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김주혜의 경원이다, 김정은의 경원이다 그러는데 경원들은 저런 데 못 껴요. 이런 사진을 못 끼는데 근데 저도 딱 이상한 건 뭐냐면 제재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빼고 다른 찍은 사진을 내면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굳이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낀 사람을 띄워놓은 거는 우리한테 핵운영부대가 실제로 있다. 이 사람은 핵운영부대의 사령관이다. 근데 이 사람이 부대가 비밀부대니 우리가 몸을 감춰야 되겠다는 걸 과시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 저거 하나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하나 떼내는 건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사진 한번 다시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나온 걸 보면 분명히 북한의 의도가 있다. 따롭고 어려워 죽겠다고 하면서 70발 이상의 미사일을 예. 여러분들 7차 핵실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올해는 북한이 공화국 창건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이제 75주년 꺾어지는 여기 북한에서는 정주년이라고 그러고 내년이 이른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0주년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는 휴전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는 아. 미제를 처음으로 때려 눕힌 나라가 북한이라 그래서 전승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다가 뭐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이런 계기들이 중요한 계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긴장의 도수를 훨씬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차가 될지 두 개가 한꺼번에 터져서 7, 8차가 될지 또 세 군데를 해서 7, 8, 9차가 될지는 몰라요.